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8쪽입니다. 자, 경계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의 의의가 있는데 여러분 38쪽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란 피치별로 경계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계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이니까 더 뭐예요? 줄여서 보게 되면 도상상의 도면, 이 경계라는 건 도면에 등록하는 거니까 지적 공부 중에는 지적 공부에는 대장도 있고 도면도 있고 경계점 좌표도 붙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냥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상상 경계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도상상의 경계다. 도면상의 경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 두 번째 보시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법정 단위인 일필지 구획선을 의미하며,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상후에 구획된 선이 아니라,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에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 경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거기 경계는, 자, 아까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그래서 아까 경계점 그랬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예요? 도의 형태나 좌표 형태를 등록한 점을 말한다. 그게 뭐예요?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아까, 자, 용어에서 첫 시간에 용어에서 얘기할 때 만약에 도면이 있다면 이 도면에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뭐예요? 이 필지와 이 필지를 구획, 나누는 뭐예요? 나누는 이 굴곡점. 이게 바로 경계점이라 그랬어요. 이 경계점을 무슨 형태하고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이 땅값이 비싼 토지는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선의 굴곡점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니까 이거 직각 경계점 Y하고 X. 자, 우리가 뭐예요? 평면 직각 종횡선의 교차 Y축과 X축 있죠? Y축과 X축. 자, 한마디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좌표 형태로 이렇게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아니, 점을. 그러니까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에요. 그래서 경계는 직선이고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 쌍가림은 경계의 원칙이 있는데 경계는 국가가 정하고 경계는 직선이고 자 경계는 뭐예요?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이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해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갑자기 쌍가루 3번에 뭐가 나와요? 지상 경계라는 개념이 갑자기 경계가 나왔다가 지상 경계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인과 을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서양 사람들은 어디에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다? 땅 짓자. 땅 위에, 지상 위에, 지상에 살고 있다, 아니, 지상에. 땅 위에 살게 있다 보니까, 자, 이 도면은, 어디서 봐요? 우리가 뭐예요? 그, 관공서, 구청이나 뭐예요? 시청이나 있죠? 그래요. 관공서에 가야지만이, 요즘은 뭐예요? 자, 거기, 요즘은 어디, 무인 발굽기에서, 자, 이 대장도 뛰고 도면도 이제, 지적도 도면도 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원칙상 그 지적도나 임야도는 어디 가서, 자, 이 구청이나 시청 있죠? 구청이나 시청. 자, 거기 가서 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지상에 살고 있는데, 자, 무슨 다툼이 있어요?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서로 다툼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지상 위에 뭐예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다. 아니게요.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사인간에 내 땅이만큼이다 내 땅이 서로 쌓이고 있으니까 내 땅이만큼이다 그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거기다가 뭐예요 도면에다가 유성 페인트를 칠해놓고 내 땅이만큼이다 이렇게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우리가 민법의 상인관계 이윤인자 민법의 상인관계를 빌려와서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형성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뚝이나 담장 같은 걸 세워갖고 니네 경계를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쌍가루 3번에 지상 경계인데 그 아래 이제
쌍가루 4분의 지상경계 위치 표시가 나오죠? 그 얘기예요. 그 토지의 지상경계는 민법의 상린관계를 빌려서 서로 싸우지 말고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역에 목표가 되는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라고 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자 이걸 신설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놨습니다. 뭘 빌려왔다고? 민법의 상린관계를 빌려와서 지상경계 개념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쌍가루 산물 별표하시고 이게 시험 문제 지금까지 제일 잘 나와요. 이 제일 잘 나온 얘기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상경계는 새로 결정할 경우 그 기준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이렇게 써놨죠? 물론 다음에 1, 2, 3, 위에서 1, 2, 3 있죠? 1, 2, 3의 경우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절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네, 그거는 뭐 다음에 또 하등을 하고 일단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보자죠. 그러면 원칙은 몇 가지가 원칙은 지상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뭐라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어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게요. 그러면 고조에 높낮이가 없을 때 고조가 높낮이가 없다는 게 고조라고 하는 높고 낮이니까 고조가 없다면 이 A땅하고 뭐예요? B땅은 뭐예요? 이 구조물의 중앙을 뭐로 하겠다는 게요? 중앙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있다면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하게 되면 뭐라고? 하단부 있죠? 하단부. 하단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저 남해라든가 있죠? 경상남도라든가 자, 전라남도 뭐 보성의 녹차밭 그런 데 이렇게 보면 이 계단식 논, 계단식으로 이렇게 녹차밭 보성의 녹차밭 만들어 놨죠? 계단식 논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 논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 계단식 논이 있다 하게 되면 이런 토지는 이 A 토지와 B 토지는 뭐예요? 어디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 하단부로 이 하단부 이 땅하고 이 B A 땅하고 B 땅은 하단부로 보겠다. 그 얘기. 어? 자, 구조물에 뭐예요? 하단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하고 뭐가 맞나요? 세 번째 도로구조 중에 도로구조 있죠? 도로와 구거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뭘 만든다는 게요. 도로와 구거를 만든다는 게요. 그럼 아까 구거라는 게 그게 그랬죠? 구거는 뭐예요? 자 소규모 수로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꽃갱이로 뭐예요? 또랑을 빠갖고 물길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도로와 구거는 만약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국어라는 B 땅이 있다. 국어예요. 그럼 국어는 이제 파갖고 자 인공적인 수를 만드니까 땅을 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팠으니까 이건 절토된 면이 있어요. 깎인 절토된 면. 그죠? 이 절토된 경서면의 상단부.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국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절토된 경사면, 경사면에 예, 깎인 절토된 깎인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경사면에 뭐라고? 네, 상단부다. 이게 형상부의 상단부. 그 다음에, 도로 있죠? 그래요. 저 경사면에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땅하고 B땅, 이 도로라고, 뭐예요? 도로하고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도로라니까. A땅하고 B땅하고. 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물하고 땅이 만나요. 물하고 땅이 만나는데,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물이 바닷물이라면 뭐예요? 자, 방조제예요. 방조제. 예. 근데 방수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수제 방수제 이게 한번 이게 만약에 제방이라고 치자는 게 제방이라고 어? 그 제방하고 바다하고 어디를 줄 것인가 아니죠 뭐 제방은 밑에 또 나오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러면 물하고 뭐요 자 물하고 자 뭐하고 땅하고 만약에 만나가 있죠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바닷가 가면 해수욕장 있잖아 해수욕장 그죠 그 우리가 보통 모래땅 있죠 자갈땅 이 모래땅을 뭐요 자, 임야라고 하는데, 에? 임야라고 하죠? 모래땅, 자갈땅? 그 임야하고 이 물하고 있잖아. 바다하고,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를, 어디부터가 임야인가? 이제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바닷물은 완전히 찼을 때, 우리가 밀물, 썰물이죠? 썰물은 왜 썰물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썰렁하니까 거기 썰물이라 하는 거예요. 자, 밀물은 밀려오잖아요, 물이. 에?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찼을 때, 이걸 우리가 뭐예요? 최대 뭐라고 얘기해요? 최대 만조위라고 얘기합니다. 만조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이나 유지라든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한강이나 낙동강, 한강 같은 거 보게 되면, 서울에 한강 있죠? 한강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평상시에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물이 한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이런 데다 뭘 만들어요? 이런 데다가,
자, 뚝섬 유원지. 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뚝섬에 유원지 있고, 뚝섬 유원지. 아니면 잠실 쪽에 오면 잠실 수영장, 어디에 하천가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건 뭐예요? 명칭상 유원지지. 예, 명칭상 유원지, 지목상 유원지가 아니에요. 왜? 자, 완전히 뭐예요? 물이 차갖고, 예컨대 뭐예요? 장마젖 때든가. 9월달에 태풍에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차요. 이게 차. 그리고 이제 뭐예요? 물 빠져나가면 여기 뭐 흙탕물 있죠? 흙탕물. 수영장 같은데, 유원지 같은데, 그 흙탕물 있죠? 여기까지가 하천이에요, 하천. 최대 만수위에요, 최대 만수위. 최대 만수위. 이게 최대. 최대 만수위에요, 만수위. 자, 그러면, 이 제방 등에 편입돼서, 이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매립합니다. 그이 땅에 A가 생겼죠? A라고 하는 땅하고 제방이라는 땅하고 뭐예요? 자, 그, 경계를, 지상 경계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있죠. 그러면, 이 제방의 역할은 바닷물을 막는 게 역할이죠? 이게 포인트가요. 그러면 이 제방일 때 여기 사람 머리가 목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깨 부분. 이걸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이 땅하고 이 땅의 그 제방하고의 경계를 바깥쪽.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을, 응? 어깨 부분. 예, 지상 경계로 삼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시험 문제는 바깥쪽을 안쪽이라고 바꿔야 안쪽. 바깥쪽 안쪽이라고.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의 만수위에 있을 때, 최대를, 자, 우리가 재작년에는 뭐 최소로 바꿨죠? 그 다음에 한세 번쯤에 이제 뭐 이걸 평균이라고 바뀌었어요. 절대 우리가 세금을 평균적으로 얻지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 평균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평균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틀렸다 보시면 돼요. 평균.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단부를 하단부로 바꾸고, 하단부를 상단부로 바꿔요. 이 중앙은 뭐예요? 5년 전까지는 다잘안 바꿨는데 요즘은 뭐예요? 바깥쪽 면, 안쪽 면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구조물의 바깥면, 구조물의 안쪽 면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 경계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보셔야 돼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하단부, 자, 경사면의 상단부지. 경사에 사니까 상단부지. 이게 하단부가 아니고, 하단부지 상단부가 아니고, 최대지 최소가 아니고, 평균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안쪽. 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그죠? 자주 시험 문제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안 나오면 뭐에 관련돼서 경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하나 이제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 꼭 외우셔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자, 쌍가루 4번 거기 별표하시고, 지상 경계 위치 표시 있죠? 특히 이제 뭐예요? 이렇게 민법의 상린 관계를 빌려와서, 상린 관계를 빌려서, 지상 경계. 그러니까 도상 경계를 원칙인데 지상 경계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관청이 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39페이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 소관청은 토지등에 따른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하는 자, 바에 따라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이걸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바꿔 놨어요. 말도 안 되지. 왜? 위에 힌트가 뭐예요?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등록부에서, 그래서 지상,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지적 누가? 소관청에. 왜 이렇게 뭐예요? 왜 그냥 소관청이라 하지? 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하게 되면, 우리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상경계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상경계점. 자, 그래서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지적소관청. 소관청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만 배우니까 소관청 하지만, 원래 법에서 얘기하면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이 지적소관청에서 뭘 관리한다고? 지상경계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뭐예요? 등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뭐라고? 지상 경계점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틀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등록됐느냐? 그게 중요해요. 등록사항이 중요하다. 등록사항이 중요한데 일단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이. 이렇게 소재하고 지번이 등록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 있죠? 공부상의 지목과 이렇게 공부사. 이 공부상 지목과 뭐예요? 지목과.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실제 이용 지목 있죠? 실제 이용 지목이 뭐예요? 이용 지목이 등록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앞에 이제 경계점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저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경계점에 위사종의 자폐다. 위사종의 자폐다.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위사종의 자폐다. 그러면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사진 파일,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는 어디 한정한다?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 한정합니다. 수반 지역에 한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아까 상가에서 한번 그 별표하시고, 그 동그라미 3번에 소재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있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좌표, 사진 파일, 위사종의 종류,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 오래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거기 42페이지 좌표는 볼거 없고, 거기 43페이지에 거기 면적을 별표하시고, 면적.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면적이 이제, 자, 두 개가 중요해요. 면적 측량 대상이 되느냐, 아느냐. 자, 일단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면적이라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다. 네, 수평면상의 넓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입체지적이 아니라 수평지적이니까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참고로 주의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면적 43쪽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치세요. 면적이라 함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뭘 말한다고?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이 집원하고 지목하고 경계 면적이 중요해요. 이네 가지가, 어떨 때는 네 가지가 다 시험 문제 나왔고, 이 지목이 두 문제씩 나왔고, 다섯 문제가, 12문제 중에 다섯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중요하니까. 꼼꼼히 꼭 보셔야 돼.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입체지적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그랬죠? 제곱미터. 그래서 우리가 70몇 년도부터 6년부터 있죠? 옛날에 뭐 평이니 보평 뭐예요. 그런 걸 썼는데, 자, 지금은 항상 제곱미터. 자, 그래서 옛날에 무슨 저또 1제곱미터, 자, 1제곱미터 곱하기, 그래서 뭐예요? 자, 일단, 1평 곱하기, 그래서 옛날에 평 하게 되면, 0.3, 열정상 025 그래갖고, 막, 평, 자, 그래서 예컨대 뭐, 109제곱미터는, 3103, 3927 그래서 뭐예요? 32평이다.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은, 자, 그게 뭐예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아니니까, 등기부는 이제 전용면적이니까, 그런 법칙이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일단, 제곱미터라고 있다. 모든 등기부와 대장은 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면적 측량 대상 중요하죠? 네,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뭐예요? 보통, 우리가 보통 합병하고 뭐예요? 자, 2022년도에 그 시험 문제,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대상으로, 측량 대상이 아닌 걸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일반적으로 합병과 지목 변경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가, 지적 현황 측량을, 현황 측량에 의해서, 현황 측량은 그 지상 건축물의 위치를 뭐예요? 표시하게 하는 거지, 지형도에 표기하기 위해서 측량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30년에 딱 33회에 처음 한번 나왔던 문제예요. 처음 나왔던 문제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 거기, 쌍가림은 측량 대상 중에서 여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등에 합병 지목 변경 있죠? 두 가지라도 동그라미 치고 일단 두 가지라도 외웁니다. 두 가지라도 뭐 이해부자니까요. 절대 뭐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뭘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두 가지부터 먼저 기억하지 않죠. 두 가지. 그러니까 땅을 뭐할 때, 땅을 두 개를 합병할 때는 이 땅을 뭐예요? A땅하고 B땅 합병하죠? A땅하고 B땅 합병해요. 합병하게 되면 이 대장과 이 대장의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측량해서 거리를 다시 산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예요?
지목이 바뀌는 건, 그래요. 지목이 바뀌는 건, 그 측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땅에다 건물 짓게 되면, 어? 뭐 하는 거 이거? 땅에다 건물 짓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바뀌는 건데, 그건 측량과 상관없어요. 지목을 바꾸는데 측량할 필요 없어. 두 가지는 꼭 외우지 않죠. 자, 넘겨보시면,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44쪽에, 쌍가루 4번 있죠? 면적 측량에 대한 끝수 처리 있죠? 끝수 처리. 자, 끝수 처리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면적 측량, 대상 뭐예요? 대상 아닌 것에서, 아닌 것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게 뭐하고 뭐하고, 합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변경 있죠? 이 지목 변경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니까, 이건 뭐 하지 않는다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좀 외워두시고, 면적의 끝수 처리라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축척에 따라서 땅값이 뭐한 토지는, 이 땅값이 싼 토지. 그래서 우리가 땅값이 싼 토지는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과 600분의 1인데, 특히 500분의 1은 절대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뭐라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경위 지적, 뭐예요? 경위 측량 방법의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이에요. 예컨대, 시골 연기, 충청남도 연기군을 세종시가 됐을 때, 그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그 지역에 하는 측량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다 우리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그 지역은 뭐예요? 뭘, 경계점을 무엇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예요? X와 Y축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 마을 연기구는 뭐예요? 땅값이 싸요. 옛날에 연기구는 뭐 예컨대 아직 보통 뭐예요? 한 2월이나 3월 달에 공시지가가 2023년도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될 텐데 뭐 작년 거를 대비하게 되면 명동 땅은 충무로 명동 땅은 1제곱미터가 뭐예요? 8,900, 900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1억이다 쉽게 얘기하면 1억. 그러면 0.1제곱미터가 1천만 원이에요. 근데 땅값이 싼 지역은 경북이나 뭐예요? 거제도나 이런 땅 있죠? 저 어디에 그 목포 밑에 무슨 신안이나 이런 땅들은 땅값이 싸요. 1제곱미터가 얼마? 예컨대 뭐 200원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땅은 땅값이 싸니까 면적을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거리는 11m. 자, 11m. 그러면 12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연기군 시골 마을이 세종시가 됐어요. 그럼 시가 됐으니까 땅값이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걸 좌표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는 뭐예요? 38도선 위선. 자, 125도, 127도, 129도 이렇게 뭐예요? 자, 경선이 진화되네. 위선과 경선 진화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이 좌표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 좌표라는 거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y하고 뭐하고 x축이 있으면 예컨대 이 점이 이 원점에서 이 원점이 0과 0이니까 얼마큼 거리에 떨어져 있냐. 그죠? 이걸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그 군사적으로도 그 좌표가 나온다 그랬죠? 경선 위선이 있으니까 우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x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모른쪽이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x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이게 4하고 y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이게 4라는 게이 점은 4칸, 세 칸이죠? 그러면 요 거리가 뭐예요? 자, y축이니까 4에서 3 빼면 이게 1이다는 게 이런 식으로 모든 뭐예요? 대한민국 토지는 이 위선과 경선이 진화되니까 y하고 x축이란 좌표가 형성될 수 있다. 좌표가 그러니까 좌표 형성되니까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걸 뭐예요? y축과 x축 이게 위선 경선이 진화되니까 y와 x축을 갖고 이게 좌표를 정하면 좌표를 정하게 되면 자, 이 좌표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여기는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x 방향으로는 뭐예요? 세 칸이고 y 방향 네 칸이니까 이 거리가 이렇게 좌표가 다 정해지니까 이걸 측량해서 거리를 뭐예요? 1cm까지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1cm까지. 그러니까 11.11m. 이걸 뭐예요? 11.11m. 이렇게 산출해 보면, 똑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농촌 땅은 121이고, 도시 땅은 뭐예요? 곱해버리면, 123. 얼마?
이 4321이에요. 그러면 솔점 아래까지만 해서 0.1까지만 산출한다 하더라도 명동 땅은 뭐예요? 1,000만 원이다. 0.1이. 0.1이 어떻게 돼요? 자, 1m 이렇게 1m 10cm 이렇게 이런 땅이 이게 뭐예요? 예, 1,000만 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지. 그래서 자, 이거 우리가 뭐예요? 단수 처리. 그래서 끝수 처리라고 얘기해. 무슨 처리라고? 예, 끝수 처리예요. 끝수 처리. 끝수 처리라는 것은 이렇게 123.431인데 어디까지 솔점 아래까지 여기까지만 한 자리까지 여기까지 계산하기 위해선 이 끝수를 0.031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끝수를 얘기하는데 축척이 뭐예요? 500분의 1은 이게 있죠? 이게 얼마나 했어요? 이게 바로 500분의 1이라 그랬어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자, 어디까지 0.1 제곱미터까지 공배 등록을 해요. 공배 등록 한 단점. 근데 자, 축척을 두 가지로 나눌 때,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눌 때. 자, 그 이외에 1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4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있어요. 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임야도는 두 개만 써요. 3000분의 1과 뭐야? 6000분의 1이고. 지족도는 다 써요. 지족도는. 500과 600분의 1이죠? 7개 다 써요. 왜? 지적이니까. 치. 같은 치음이니까. 7, 7개 축적을 다 써요. 임야도는 임야도니까. 임야도 2. 두 개만 써요. 두 개만. 그죠? 두 개만 써요. 그래서 이때는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을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토지 면적을 측량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 땅이. 자, 123점, 4 했죠? 자, 124점, 4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가 이제 0.05죠? 이 0.05예요. 그 아까 여기 뭐예요? 0.031은 5도 안 되니까 버리면 되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그 얘기예요. 일단 만약에 국가는 445비라고 0.0 4, 9 구하면 5도 안 되니까 5는 이거 버리면 돼요. 근데 0.0511 하게 되면 이건 5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리면 돼요. 딱 0.051 때, 0.051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국가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서는 4, 4, 5도 뭐냐. 4는 버리고 5는 올려야 되니까. 그럼 5는 올려야 되면 0.1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0.1. 그럼 국가는 뭐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반대로 국민은 뭘 내야 돼? 세금 더 내야 되겠죠?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수학도 아니고 세금 얘기인데, 왜 5를 올려야 됐냐? 어? 5를 버려달라는 게요. 국민은 뭐라고, 국민은 버려달라고, 국가는 뭐라고 올리자 그랬죠? 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뭐예요? 자, 지정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공청회를 열었어요. 올릴 건가 말 건가. 그래서 대한민국 표준편차를 계산했어요. 어느 땅을 보니까 123점 뭐예요? 123점. 자, 예컨대 7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어떤 땅은 123점 뭐예요? 2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어떤 땅은 123.0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그 뒤에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자,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했어요. 이렇게 나눠줘 보니까, 끝수가 0하고 뭐예요? 0하고 짝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홀수로 나올 수 있다. 홀수. 0, 0, 2, 4, 6,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국가하고 국민하고 한 발씩 양보하자.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뭐라고? 버리자. 그 그럼 뭘 올릴 것인가? 그래서 그때 국토교통부 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부인과 사별한 지가 뭐예요? 15년 지났어요. 호래비예요. 그러니까 호래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 게 이게 외롭지 않겠느냐? 이거를 올리자. 이거를 짝수는 짝인데 끼어들어가면 또 삼각관계 만들면 이걸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은 자 올리자. 외로움 올리니까 이게 올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8이 되고. 어? 올리니까. 이짝 있으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20 얼마? 3.8이고 이거는 뭐예요? 123.2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123.0 이렇게 등록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 101제곱미터니까 면적이 뭐예요? 345.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게 홀수죠? 버리고. 예, 340 뭐예요? 8.5제곱미터. 짝수죠? 버리고. 아, 이거, 아, 오니까 이거 버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올려서 이거 뭐로 해고. 346이 되고.
이건 벌에서 얼마고? 348이 되고. 이런 얘기. 외로우면 붙이자는 얘기.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쉬운 문제. 한 4년 전에. 자, 0.05제곱미터, 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500분의 1 쪽에서. 그건 0.1도 안 되죠? 0.1도 안 된 건 무조건 뭐예요? 그냥 0.1이에요. 1도 안 되면, 자, 축축이 1200분의 1 땅에 대해서 면적이 0.4제곱미터가 나왔어요. 대장에는 얼마로 등록하냐, 아니죠. 당연히 뭐예요? 1도 안 되니까 1로 등록한다는 게, 그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만약에 면적이 1029.5이래요. 어디에서? 600분의 1에서. 그러면 여기까지죠? 그 0.05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0.05가 아니라 0.05일은 초과죠, 초과. 초과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올린다.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45.5예요, 5예요. 이게 4라고 쳐도 마찬가지예요. 0.5가 아니라 0.55죠?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0.1도 안 되면 0.1. 1도 안 되면 1. 0.05, 0.5는 0.5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외로움은 붙이고 짝수는 버리고. 초과하면 0.5를 초과한다. 0.05를 초과하면 무조건 뭐하고? 올리고. 요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 기본과정, 기초과정, 기본과정, 그 심화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서로 이제 조금씩 더 짐작하니까 한꺼번에 뭐예요? 어려운 것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쳐요. 수업 듣기도 뭐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업해갖고 업그레이드 해갖고 조금씩 내용을 이제 집어넣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기초과정도 먼저 듣고 또 시간 내서 또 이거 기본과정도 듣고 또 심화과정도 들어갖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 한꺼번에 들으려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끊었다가 또 다시 이해하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들으셔갖고 최소한 5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5번 이상. 5번 이상은 들으셔야 되니까, 들으시니까, 기초과정 한 번, 기본과정 한 번, 심화과정을 뭐예요? 아니, 기초과정 한 번, 기본과정 두 번, 심화과정 세 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총 한, 기초과정까지 해서 한 6번 있죠? 6번을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5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올해가 나올 것 같아갖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경위 측량 모양으로 지조학적 측량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지조학적 측량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게 500분의 1이에요. 730.45죠? 이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730점 얼마라고? 45예요. 여기까지죠? 0.05니까 이게 짝수니까 버려서 730.4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어?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자, 0, 아까 얘기했죠? 무슨 지역에 600분의 1이니까 비싸죠? 0.05죠? 0.1이 안 되죠? 답이 얼마라고, 이거? 0.1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응?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특히 그, 자, 어디, 그 대표예제 있죠? 왼 위에 거기. 자, 두 번째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튼 잘 이해되시고, 올해 꼭 나온다 그랬어요. 꼭 보셔야 돼요. 응?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